중국 동포와 함께하는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내일의 희망 속에 대한의 긍지를 심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또 대해를 주름잡는 외항선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특히나 오늘 여의도 한강 둔치를 가득 메워주신 중국 우리 동포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의 사회자 송혜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의도 한강 둔치는 정말 인산인해입니다. 뭐 10만이 넘는 동포 여러분들이 다 나오신 기분이 옳습니다. 첫 번째 순서 초대 가수입니다. 부르는 노래마다 대박 대박 대박,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태진아 씨가 나옵니다.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진심인 거야.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 좋다고 말해놓고 그냥 가면 나는 어쩌나. 나 없이 못 산다고 말해놓고서 합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보환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오빠를 불러드립니다.
남자분 인사하세요. 할빈에서 온 멋진 남자 윤학성입니다. 인연을 불러드립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사랑 때문에 울지 않으리. 이제는 두 번 다시 나는 너를 보내지 않으리. 사랑 때문에 괴로웠던 지난 날들은 이제는 모두 끝이야. 수많은 사람 만났어. 내 모든 걸 다 주워봐도 언젠가 너도 괴로울 테니까. 자,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양에서 온 꽃을 든 남자 동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아주 재주가 많은데 특히나 예심을 하면서 보니까 노래자랑에서 못 봤던 재주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뭘 보여주실래요? 닭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닭소리? 예. 시작. 알랐구나. 알랐어. 알랐어. 아이고, 예. 그 다음에 오리 소리. 오리 소리 알죠? 오리. 예, 오리 좋죠. 오리. 돌아 돌면서 소리네. 꽥꽥꽥꽥. 뻐꾸기. 왜? 뻐꾸기. 뻐꾸기. 아, 좋지. 자, 저 먼 솔밭에서 뻐꾸기 소리가 난다. 박수. 근데 우리가 뻐꾸기 소리 흔히 듣기는 하는데 지금 이 소리는 뭐 어쩌자는 소리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 예, 이런. 뻐꾸기가 뭘 안녕하십니까 그래. 뻐꾸기 다시 한 번 더. 박수. 네.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왜 이렇게 오냐면 쑨놈 뻐꾸기가 암놈 뻐꾸기 부르는 거야. 아시겠어? 예. 열차 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열차 소리. 열차 가는 소리. 예. 좋죠. 이제 뭐 경의선도 이어지고 동해선도 이어지고. 예. 좋습니다. 고향 갑시다. 열차 타고. 열차 타고 고향 갑시다, 여러분. 네. 금강 가네. 가만히 있어. 출발도 안 했는데 소리부터는. 금강산행 출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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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아, 네? 노래는 꽃을 든 남자. 이 가지는 꽃을 든 남자지 뭐. 꽃을 든 남자 박수 주세요.
나의 꿈을 흔들면 오 빙순 코리아 다음 분에게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예화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니하오마? 워하. 착착 들어맞는구나. 자, 꽃 하나 가지시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무슨 노래 하실래요? 천년바위요. 좋습니다. 천년바위를 불러드립니다. 부르셨습니다. 중국동 포들과 함께하는 노래자랑 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해뜰 날 작곡하신 작곡가 신대성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아 씨가 방금 불렀습니다만은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작곡가 박성훈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 분 모시겠습니다. 500명이 넘는 분들이 나오셔서 예심을 보셨는데 그 예심에서 이분의 노래를 제일 많이들 불렀다고 그럽니다. 중국 동포들께서 정말 사랑해주고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문희옥 양이 나오겠습니다. 정 때문에 박수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희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남 겨두고
정말로 여의도 한강 둔치 이 넓은 공원은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안락한 휴식처로 사용하기 시작한 후에 제일 많은 인파가 이렇게 나오셨다 그럽니다. 정말로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에게 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박충식입니다. 좋습니다. 어디 연극에 나오는 주연 배우 이름 곁에 충식 씨. 뭐 다 공감이 갈 만큼 확 그런 거 뭐 보여줄 거 없을까요? 예, 제가 중국 가곡 황제 장다위 선생님을 한번 모창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중국 가곡 좋습니다. 在那桃花盛开的地方有个可爱的姑娘。 桃树倒映在宁静的水面。好啦，再见。环抱着秀丽的村落。好好好，故乡。啊，对哟对哟。哎呦，我看中国，今天表演曲都听了，不过，참고맙습니다。直接准备한 노래는 뭐요？啊，准备，안겨누고，그전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한마디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네. 무슨 말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요. 금년에 이 수재민이 아주 많은 응원도 하고 저 예. 경북에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우리 여기 계시는 동포들은 한국이 우리 모국이자 한국 네. 한국인들은 역시 우리 동포들이고 우리 네. 한민족 한 핏줄인다. 그러면 우리가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국의 아픔이 바로 우리 아픔이고 우리 동포들의 아픔 역시 우리 아픔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맞습니다. 우리 계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동포들이 수재민 토끼 운동에 적극 참가하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우리 하나 되는 게 우리 동포들입니다. 그렇죠? 자 노래는 무슨 노래? 하춘아 가수님이 부른 인생. 아, 하춘아 씨가 부른 인생. 네. 인생도 여러 노래가 있으니까 인생 불러드립니다. 사랑과 꿈을 찾아 8달 지친 밤에는 하늘을 보라 밤을 열고 얼마나 넓은 하늘인 것 지구의 역사는 몇 억년 인간의 역사는 몇 천년 우리네 소명은 몇십 년 기뻐하다 슬퍼하고 이슬처럼 사라진 것 아, 너무도 작은 인생 아, 그래도 사람들은 사랑 찾아 꿈을 찾아 떠도는 나그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르셨습니다. 다음 여자분 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 착한 트로트 여왕 조선숙입니다. 길면 3년 짧으면 1년 함께 살아요
어려워도 함께 살아요. 불렀습니다. 재미있게 네, 잘했네요. 안녕하세요. 흥룡항성 최고의 래퍼 김기태입니다. 굿라이프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야, 야. 한잔두잔 피워내던 술잔 혀를 지나 먹고 모른 넘어가는 순간 이제부터 시작되는 너와 나의 시간 흘러가는 아내들의 유일한 하하 한잔내 태클 나갔던 스리즈의 인생은 워샤 대샤 토퍼세사 에미 현실은 물 같아버린 내 산의 깊이 너와 나 워마차 바꿔 산의 그림자 같은 의미 끝없는 경쟁 속에 나는 우정 속에 펼치는 기쁨의 눈물 조이는 내 목에 흥빛 내 마음 위에 불러보는 슬픈 노래 손에 씹은 숫자 속에 난 비워기도 단천이의 겹이고 왜 이 파본 나의 술수에는 왜 이제 내 가슴에 배인 산수를 메고 그럼 마셔 여지껏 쌓인 나의 우물 도알 뱉어 채워줄게 가득히 워샤 잔 위로 컴온 머리 위로 컴온 겁내 두모 세상여 에비바디 컴온 우리 위한 두 배를 워샤 잔 위로 컴온 머리 위로 컴온 KBS 노래 사랑 좋아한다 컴온 다음 분 또 아이고 우리 고유의 북을 안고 나오셨네 인사하세요 예 흥량강성 이혜순입니다 신고산 다령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거짓말 산다네 어랑어랑 어야 어랑마티어라 내 사랑아 바람아 불어라 속달여름만 불어라 민태재미가 우리 난고 메뚜기 새끼도 못 잡는다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떠나는 소리 보보복산 그네기 밤보지만 사는구나 어랑어랑 마루로 돌아서 봐 어라라리 아이고 뭐 걸고 차고 뭐 있고 그냥 앞에다 안고 뭐 그냥 복잡하시네 걸때 아, 없어서 못 걸었어요 걸때 없어서 아니 선생님 예. 예. 혹시 우리 아버지를 아세요? 우리 엄마를 아세요? 응? 엄마. 엄마? 예. 어찌 보면 선생님 딱 우리 아버지. 내가 응? 선생님이 나를 닮고 내가 선생님 닮았어요. 어허. 첫째 키. 어, 그렇지,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양파 같은 얼굴. 그렇지, 어. 예. 그 다음에 단호박 같은 배. 엉치, 배. 어, 아, 딱 그래. 맞지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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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예. 어디서 살았어? 네요? 응. 흥룡강성 감옥사시. 어, 예. 흥룡강성 감옥사시? 어, 감옥사시. 예. 농민이에요, 농사자요. 아, 농민이에요, 농사자요. 그 거기도 딸이 하나 있었나 그럼 내가. 예. 그거 참네. 6.25 때 막 왔다 갔다 하면 하나 만들었죠. 맞아. 예. 그래, 딱내 우리 아버지 같아. 아이고 나 원참. 예. 안 그러면 동생이 좀 먹었어요? 그 나도 모르는데 자기가 아는 건 뭐야 아니. 또? 선생님 네? 이름이 송해 나는 해순 아, 네. 같은 해자 돌림만이에요 그럼 돌림인데 네. 분영아니 어떻게 돌림 잘 쓰나 아 우리 삼 남매가 아, 아니구만 사촌 오빠 맞아 맞아, 맞아. 이야, 예. 참 예. 어떻게 된 놈의 집안이 금방 아바이 됐다 금방 오빠 되니 예, 예 오빠 아, 예. 무슨 재주를 좀 부려야 할 텐데 재주는 한 60까지 돼요 60 예. 60까지 예. 그거 한번 다 털어놓아 봅시다 그까지가 예. 자, 뭐부터 한번 하겠죠? 예, 인도, 인도. 아리아리 동동, 드리드리 동동. 아이고 이러세요 이러세요 예예 예 이러세요 참 오늘 가서 내 혼자만 놀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래
거기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 예. 여기 하고만 놀가서. 예. 아이고. 양거리요. 어? 양? 예. 정말 토하루부터 예. 예 보름까지 계속 양거리 춰. 중국 사람들은 다 알죠. 아, 양거리 춤. 예. 오, 그럼 1년 내내 춤만 추네? 계속 춤이에요. 아, 그래. 그거 한번 봅시다. 우리 신랑 내 얼굴도 몰라요. 너무 흔들어서. 아니, 한 달 나가면 집에 들어오잖아요. 아, 그거 참네. 양그리요? 네, 저기서. 좀. 같이 춰요. 같이 춰요. 입성도 곱게 있고 참 춤도 참 쾌활하게 잘 추네요. 그렇죠? 근데 얼굴이 이쁘단 말은 왜 안 해요? 말 안 해도 벌써 다 아니까 안 했지. 그래 오빠가 이쁘니까 동생도 이쁘죠. 맞아. 동생이 이쁘니까 오빠가 덩달아 따라 이쁘다. 네. 수고하신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 정말 반가워할 초대 가수입니다. 뭐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들의 가입니다. 주현미 씨가 나오겠습니다. 없었던 일로 해요. 아픈 기억도 그 고통까지도 내 가슴 속에 묻어야만 해요. 저도 근데가 보이지 않는 당신의 가슴 속으로 사랑에 묶여
자, 오늘은 중국 동포와 함께하는 특집 노래자랑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노래를 무척 사랑하는 김영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있습니까? 저기 중국이 유명한 발해 무극 네. 백모녀를 아시죠? 백모녀. 예. 아, 백모녀. 예, 예. 예. 제가 남녀 두 가지 음색으로 네. 백모녀에서 등장하는 아버지와 딸이 대창 부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1인 2역을 하시겠답니다. 좋습니다. 북풍이 휘몰아치는 설날 저녁 시어른 초조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다리며 노래합니다. 北风 나가초에 回家，欢欢喜喜过个年，欢欢喜喜过个年。 드디어 아버지께서 붉은 냉기를 사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시어른 너무도 기뻐서 노래하며 춤춥니다. 人家的闺女有花戴，我的天上不能戴，扯上了二尺红头绳，给我扎起来，哎嗨，扎呀扎起来。人家的闺女有花戴。 你爹我牵手不能忙，扯上了二尺红头绳，我给我媳儿扎起来。 네, 좋습니다. 근데 그 딸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딸이. 딸이 다른 집의 딸들은 돈이 많아서 꽃을 싸주지만 쌀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싸줄 수 없다. 오늘 붉은 댕기 두 자리를 사다가 나에게 메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이 통통 된 무열랑. 예. 어쨌든 뭐 우리 동포 여러분들 이렇게 모이니까 그냥 중국에 와 있는 건지 한국에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다 공감이 옵니다. 노래는 무슨 노래 준비했어요? 무너진 사랑탑. 좋습니다. 무너진 사랑탑. 좋습니다. 다음 분 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길림선 정몽실입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불러드립니다. 마음 가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도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가래 올리는 여자 허미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시고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인사하세요. 열심히 사는 이승호, 행복하게 사는 장명자입니다. 신토린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 신토린 신토뿌리 신토뿌리야 압구정 강남별이 여기는 어디야 소원이는 어디 가고 미스리만 있느냐 서원도의 땅길 내제 도매 춤을 추네 사랑이야 알아 잊지 마 너와 나는 한국인 신토뿌리 신토뿌리 신토뿌리여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계속해서 초대 가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마음으로 공감이 가실 겁니다. 아, 유진아 양이 나오겠습니다. 저 하늘 별을 찾아 박수로 맞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늘 곳에서 지친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 반가운 손님 한분 모십니다. 최지은 양이 나옵니다. 박수로 마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포가수 네. 최지은입니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네. 가만히 있자. 주로 활동하는 데가 어디예요? 예, 중국 예, 저는 흥령강성 조선족 예술단의 가수 활동을 하고 있던 최지은이고요. 예, 네. 요즘은 한국에 나와서 또 열심히 활동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하나 같이 합시다. 예, 오늘 이 분위기에 제일 잘 어울리는 노래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祝你们身体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심양에서 온 깜찍이 박계숙입니다. 강남 멋쟁이를 불러드립니다. 예언이 꽃피는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건들건들한 김연아입니다. 나그네 소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복을 찾아입으신 분 인사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이선태입니다. 고향에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서 큰절 드리겠습니다. 네, 큰절을 하십니다. 띠리리리리리리리. 네, 좋습니다. 여자는 눈물인가 봐. 나는 당신 말을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초대한 초대 가수입니다. 간대요 글쎄, 미쓰고, 책상 위에 뚝뚝, 뭐 곡이 많죠. 정말 특이한 음성입니다. 이태호 씨가 나오겠습니다. 내 생에 못 잊을 사람, 박수 주세요. 카네이션 꺾어 들고 사랑을 고백하더니 그렇게도 떠나갈 줄은 내 진정 몰랐어요. 사랑한다던 그 약속을 돌아올 기약 없이 떠나갔지만 세월 가도 내 생에 못 잊을 사람. 카네이션 꺾어 들고 사랑을 고백하더니 그대 떠난 내 가슴 속에 슬픔이만 내린다. 변치 말자던 그 약속을 냉정히 부시고 한마디 말도 돌아올 기약 없이 떠났지만 세월 가도 내 생에 못 잊을 사람. 사랑한다던 그 약속을 굉장히 부딪히고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갔지만 돌아올 세월 가도 내 생에 못 잊을 사람. 네, 이번에 나오실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박수로 받으십시오. 나오세요. 네. 잘생긴 거 멋있는 남자 이윤철입니다. 네. 한국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신 분인가요? 예, 3년. 3년? 예. 그래요. 이 저
타지 생활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모국인데도 그렇죠? 예. 3년을 남기는 게 제일 힘겹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 그러면 가족들이 다 오셨나요? 단신이신가요? 예,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중국에는? 예, 제 3살 난 아들, 6살 난 아들하고요. 네. 저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아, 중국에? 예. 그 부인도 여기 오셨어요? 예. 어디, 어디 계십니까? 아, 예, 예. 길림성에서, 아, 매하구시 가수왕이시네. 아유, 거기서 돈이 많이 오셨나 보죠? 그래요. 뭐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은 6살 배기를 띄워놓고 이렇게 오셨다. 뭐 한시도 잊지 못하지요, 뭐. 예. 그렇죠? 예. 보고 싶을 거예요. 예. 보고 싶죠? 예. 무척 보고 싶지. 자, 뭐 위성으로 다 중국에서 동시에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자, 뭐 편지 한 장 띄웁시다. 예. 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저 큰아들 윤철이에요. 추석은 어떻게 지냈는지요? 그간 4대 가족을 이끌어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저는 장남으로서 부모님의 효도도 못하시고 도움도 안 돼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저를 제일 아끼고 사랑하시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올해는 저의 인생길을 올바르게 가르쳐주시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장손으로서 그 두 분이 마지막 순간에도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마지막 술 한 잔도 따라 드시지 못한 제가 원망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하나님 곁에서 저를 내려다보시겠죠? 이 불효자손을 장손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봉아, 아빠야,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항상 너가 보고 싶다. 건강해라. 뭐 여러분들 심정이 다 똑같으시라고 믿습니다. 자, 노래하십시다. 노래 가운데 다 또 사연이 있으니까 무슨 노래 하실래요? 있을 때 잘해요. 그렇죠. 있을 때 잘해. 좋습니다. 박수로 말씀.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제는 마음에 그 문을 열었죠 아무도 모르게 허겁해질 때 그럴 때마다 너를 찾는 거야 네, 잘 보셨습니다. 다음 남자부터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화끈한 남자 최명곡 인사드립니다. 3호 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앞산 너를 찔 때까지 오밑자루 벗을 삼아 화선 바 일구시며 흙에 살던 어머니 땀에 찌든 삼백억선 기워 입고 사르시며
서쪽 새우름 따라 하늘 가신 어머니 습니다. 다음 출연자 또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오산에서 온 튼튼하고 씩씩한 남자 서영태입니다. 네가 올래 내가 갈까. 네가 올래 아니면 내가 갈까. 아무래도 난 좋아. 여자분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석봉현이라고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제이에게 불러드립니다.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정말 열심히들 노래 불러주셨습니다. 아, 중국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특집 70분간의 노래자랑 나와서 열심히 노래하시고 또 응원 많이 해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점수가 모아지는 동안에 여러분 또 좋아하는 초대 가수 99.9의 신토부리 사나이 베이로 씨가 나오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너.
내 맘에 쏙 드는 너 오빠라고 불러주던 널 님이라 부르고 싶어 상냥한 얼굴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내 마음을 사로잡은 나 내 모든 걸 다 바쳐 내 정열 불태우리라 꽃보다 아름다운 너 내 맘에 쏙 드는 너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님이라 부르고 싶어 상냥한 미소로 아름다운 눈빛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은 나 내 모든 걸 다 바쳐 내 정열 불태우 꽃보다 아름다운 너 내 맘에 쏙 드는 너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님이라 부르고 싶어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님이라 부르고 싶어 중국 동포들과 함께한 특집 노래자랑 입상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인기상이 두 분이 뽑혔습니다. 먼저 꽃을 든 남자 부르신 동수영 씨 나오세요. 네, 아이고. 예. 유진아 양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인기상 두 번째 분입니다. 정말 오늘 주인공이었습니다. 신고산 타력을 불러주신 이혜순 씨 나오세요. 아이고, 우리 누이 동생 상 탔다. 이태호 씨가 축하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장녀상 두 분 가운데 먼저 인연을 불러주신 윤학성 씨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장녀상. 두 번째 분입니다. 문희홍 양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분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정봉실 씨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베이로 씨가 축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오늘의 우수상 제이에게 불러주신 석봉현 씨 나오세요. 네, 작곡가 박성훈님이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오늘의 최우수상, 네, 3호곡을 불러주신 최명국 씨 나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작곡가 신대성님이 축하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생활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도 인내하고 참으시고 용기 내시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 모두 자유롭게 활동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박수를 한번 크게 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최우수상 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막을 내리고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자루 벗을 삼아 화전방 일구시고 흙에 살던 어머니 땀에 찌든 삼백산 기워 입고 살았으며 저쪽 새우는 따라